여명이 밝아오는 온유월 새벽 습지는 옅은 안개에 쌓여 신비롭게 보입니다. 염전에 내려앉은 여명빛을 지나칠 수 없으니 한컷 촬영하고 오늘 목적지인 풍차로 다가갑니다. 소래 습지의 상징인 풍차도 보여요. 제가 있는 곳은 사진가들에게 잘 알려진 일출 포인트인데요.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소래 습지입니다. 빛고운 하늘 아래 옅은 안개와 딸기가 피어나는 아름다운 풍경을 나 혼자만의 눈과 가슴에 오롯이 담을 수 있는 호사는 사진하는 사람만의 특권이자 행복이랍니다. 사진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경험이라서 이 아침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 새벽에 대자연으로부터 듬뿍 받은 전기와 충만한 에너지를 한사형 TV를 시청하는 여러분께 아낌없이 나누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소래습지 공원 일출이 왜 유명한지 지금부터 함께 볼까요? 풍차 넘어 동녘 하늘엔 구름과 옅은 안개로 인해 태양이 지평선이 아니라 하늘 구름 속에서 갑자기 나타났는데요. 일출 장면을 촬영할 때 수평선이나 지평선 위로 태양이 올라오는 순간부터 순식간에 밝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노출값을 맞출 수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태양을 직접 프레임 속에 넣으면 주변 소재와 명암의 차이가 벌어져서 프레임 속 풍경의 아름다움이 감소되므로 태양을 다른 소재로 가려서 촬영하는 것이 좋답니다. 예를 들면 풍차의 지붕과 날개 혹은 주변 나무 아니면 구름으로 가려져 있을 때가 더 아름다운 풍경으로 나타날 때가 많으므로 떠오르는 태양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심해야 한답니다. 다음은 하늘빛은 밝고 대지 위에 있는 피사체는 실루엣 아니면 매우 어둡게 나타나기 때문에 명도 조절이 가능한 그라데이션 필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후반 작업에서 어두운 부분의 명도를 밝게 하여 프레임 속 전체 명암의 농도를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좋습니다. 그리고 풍차와 태양만을 대비시켜 촬영할 때는 풍차 표면의 질감을 보여주는 방식과 풍차를 실루엣으로 하여 날개와 풍차의 선을 강조하는 형식도 힘있는 일출 사진이 되므로 취향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답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하늘과 땅과 딸기와 함께 스스로 대자연이 되었다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자연 속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달래며 출근 시간을 걱정하는 진행자를 비둘기가 힘차게 응원해주네요. 오늘 하루는 왠지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한사형 TV를 구독하고 시청하는 분들 모두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편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한사형 TV 포토피플 자몽이었습니다.